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이글스 조효라입니다. 오늘은 코큐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코큐텐을 드시는 분들도 이 코큐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건지, 이런 거를 왜 필요한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코큐텐, 코엔자임 큐텐이라고도 해요. 그럼 이 코큐텐은 도대체 뭐냐? 우리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조효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뭐냐?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세포, 그죠?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소기관 중에 하나예요, 미토콘드리아는. 그래서 그 세포 속에 에너지 대사를 해준,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미토콘드리아예요. 근데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떻다? 그죠?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활성화 안 됐을 때 세포에 문제가 생기고, 그 세포가 만약에 뇌라면, 그죠? 파킨슨병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고, 간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간질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췌장세포에 생기면 당뇨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동안 깨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예요? 그죠? 뇌하고, 그죠? 심장, 간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깨어있는 기간이죠. 그런데 심장이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다? 세포들의 에너지 대사가 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펌프질이 약해지고 기능이 저하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이유로 해서 기능이 저하가 계속되다 보면은 심부전증 같은 질병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무섭죠. 굉장히 고위험군의 질병이죠. 이 코큐텐은 고지혈증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이유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있죠. 그 약에는, 고지혈증 약에는 스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스타틴 성분이 체내에 코큐텐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필수 영양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왜? 간에서 합성이 되는 게 코큐텐이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도 간에서 합성이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식약청에서도 고혈압 황산화, 강력한 황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산화되는 걸 막아준다는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코큐텐은 문제는 되게 좋은 영양소인데, 문제는 지용성 영양소예요. 그래서 우리 체내 흡수가 안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100mg을 먹어도 한 30mg밖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음식으로 섭취를 하려면 만약에 정어리나 브로콜리, 쇠고기 이런 데 이제 코큐텐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하루 권장량을 먹으려면은 정말 이만큼 먹어야 된대요. 쇠고기로 치면 한 3.2kg 정도? 하루에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보조제로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큐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모르다가 갑자기 이제 이 섭취를 해야 될까? 어느 시점이 있잖아요. 코큐텐도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가지고 태어나는데 20대가 되면은 정점을 찍는다고 해요. 코큐텐 생성이 되는 정점을 찍고, 40대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코큐텐 양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40대가 되었을 때 반으로 쭉 떨어진다고 해요. 40대, 50대 갈수록, 그죠? 코큐텐의 양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기능들이 노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모든 영양소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가 되겠죠. 기능이 저하되면서 결국은 질병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채워주게 되면 노화는 지연시킬 수 있고 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큐텐 40대가 다가오신다면, 이제 40대시라면, 40대 이후시라면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좀 더 안전하고 흡수율 좋은 제품, 그리고 내 몸에 맞는 그런 코큐텐 찾으신다면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이글스 조효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